낙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어쿠스틱으로 연주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음악들은 조금은 더 사운드가 더 많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인이어 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셔도 잘 안 들려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뺐어요. 그러니까 환호 한번 해주시겠어요? 첫 곡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션이에요. 에리카 바드의 Salt Rimshot 그리고 Salt Me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방송을 보셨다면 싱어게인에서 34호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골목길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 다음부터 들려드릴 곡은 제 앨범에 있는 곡 이어서 쭉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젠 나
빼곤 다 모르겠죠? 미숙아! 여기서 처음에 들려 리듬곡은 Free 그리고 나 그리고 말할 드셔요 라는 곡이었어요. 저는 제가 곡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싱어게인에서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들도 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곡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바라봐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대를 사실 올라오기 전에 그리 긴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노래를 하면서 생각보다 꽤 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걸 느꼈어요. 긴장한 건가? 이것도 다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아주 저를 긴장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긴장감 속에서 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무대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보통은 제가 투자가 엄청 많은 아티스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많이 떨면 지금 내려가야 돼요. 노래를 못하고. 그래서 짧게 제가 음악하는 저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아주 제가 너무 사랑하는 뮤지션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저희 팀에서 막내지만 가장 아빠 같은 존재예요. 드럼의 김성형 씨. 그럼 그 옆에 항상 열심히 묵묵히 저를 받쳐주는 악기가 있어요. 전 정말 이 악기를 좋아하는데 저희 팀의 엄마입니다. 베이스 김성수 씨. 보통은 항상 옆모습만 보여주던가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오늘 이렇게 앞모습을 보여줘서 참 좋네요. 사실 이 친구가 잘생겨서 제가 연주 같이 한 건데 이제는 연주가 너무 좋아서 같이 연주를 해요. 피아노의 박두현 씨. 보통 클럽에서 연주할 때 제 옆에서 항상 연주해 주시거든요. 오늘은 그런데 뒤에 계셔서 약간 어색해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뮤지션입니다. 색소폰의 레이즈쿠마 한승민 씨. 저희 팀에서 가장 큰 형님이세요. 그리고 저희 이 팀의 마스터를 맡고 이번 공연 준비 정말 함께 마음 써서 해주셨거든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존경하는 선배이자 뮤지션이자 저의 음악의 친구입니다. 기타의 이수진 씨. 저는 노래하는 나경입니다. 이제 저희 몇 분 남았죠? 해 안 떴대요. 이 곡은 제가 편곡하면서 사실 제작진들은 이 곡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유명하다고. 근데 그 유명함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저는 너무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음악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저도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난 괜찮아 보내드리고요. 앵콜은 없을 거예요. 그냥 앵콜곡은 없는데 준비한 곡 다 하고 가려고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방송에 나왔던 곡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뭐 저희 마스터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는데 너무 쏙 마음에 들어서 이 마지막 곡 두 곡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우리 모두 괜찮기 위해서 난 괜찮아 그리고 오늘 날씨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춥지만 아주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불러봤어요. 가을 시선까지 보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 모두 따라가 제자리에 앉는다 불타는 열정에 가리워졌던 곳
Thank you.